안녕하세요, 딩군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업그레이드 시킨 킥트랩신으로 디발런 한 바퀴 해볼게요. 디발런이라고 하면은 디아 한 바퀴, 바알 한 바퀴를 얘기하죠. 콜트 외치고 버프 쓰고 갑시다. 운용 방식은 되게 쉬워요. 그냥 트랩 몇 개 깔고 심심하면 킥 차주면 돼요. 쉽죠? 트랩 몇 개 깔고 이런 오호라 조심합시다. 제가 지금 저항이 좀 약해요. 그래서 지난번에 돌았던 속성이 없는 카우 같은 애들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가 조금 위험한 편이죠. 이거 뭐 물리 내성 이런 거 문제 없어요. 번개랑 물리 내성이 같이 있어도 시폭이나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괜찮은 올라운더 캐릭터 같아요. 역시 제 애정 캐릭 중에 하나죠. 킥트랩신 무자본으로 뉴비 때도 할만하고 자본이 좋아가지고 템 많이 맞추면 더 세고. 역시 제가 좋아하는 좀 맞는 캐릭터 느낌이라 좋아해요. 디아 레거시 때는 어쌔신이 외모도 좀 이뻐가지고 좋았는데 아 이번 레저렉션에서는 조금 외모는 아쉽죠. 그거 빼고는 뭐 다 그대로니까 좋은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단점이 이 마나 포션을 빨아야 돼.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불사조 하나 만들까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. 불사조만 있어도 마나 포션 많이 안 빨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어요. 근데 불사조 쓸 거면 그냥 킥트랩 버리고 극트랩으로 가야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. 항상 디아하다 보면은 그런 거 느끼죠. 세팅이 좀 다양한 편이라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돼요. 마나 물약 좀만 주서 가고. 감사합니다. 얘네가 진짜 좀 골치 아파. 이 마나 호스 때문에 빨리 죽여줘야 돼. 얘네는 조금 조심합시다. 다 잡았고 나오죠. 이게 보스 킬도 좋고 그죠. 진짜 좋아. 디발런이니까 바알도 한 바퀴 갑시다. 바알도 갑시다. 여기 좀 뛸게요. 제가 혼자 할 때는 요 잡몹들 엘리트 몹은 좀 잡고 가는 편인데 지금은 그냥 디발런만 가볍게 한 바퀴 보여주려는 거니까 무시합니다. 어 세다 세다. 다시 갑시다. 아, 길 찾았을 때 그 길이 아니었을 때 눈치챘어. 아, 이거 죽었구나. 또 보세요. 까비. 다시 갑니다. 아, 아까 그 전기쟁이들 진짜
아시죠? 거기서 끔살 할 만했죠? 아 이런 너무 아니랬죠? 솔직히 위험한 상황이긴 했어. 물 한 컵 먹고 이게 패키 같은 거에 신경을 좀 안 써가지고 느려. 이게 조금 답답한데 뭐 그렇다고 뭐 뭐가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하고 있어요. 오케이 얘들 제가 저항이 좀 약해가지고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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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항이 좀 약한 편이라 카운은 되게 쉬운데 요 디아나 바알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원소 기술을 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. 원래 그렇긴 하지. 원래 카오가 쉽죠? 디아 바알이 좀 더 어렵고. 오케이 하나씩 찍어잡을 때는 킥이 좋아요. 대충 트랩 깔아놓고 요 엘리트 몸만 찍어가지고 발차기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쉽게 클리어 되죠. 트랩 딜도 있고 10폭도 있고 그죠? 그리고 좀 피합시다. 어우 독 아프다. 요런 느낌. 엘리트 몸만 죽이면 돼요. 어딨냐? 여깄죠? 그리고 퀵트랩 하면서 좋은 점은 보스킬이 빠른게 너무 좋아. 보통 범위사냥이 좋은 애들 하면은 보스킬이 약해가지고 좀 애매한게 있는데 얘는 진짜 보스킬이 좋잖아요. 그죠? 되게 빠르죠? 이렇게 발커. 그래서 이번 킥트랩 신 올라운더 만들기는 성공적이고요. 레더 끝날 때까지 열심히 돌아봅시다.